고려의 제4대 왕, 광종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었던 왕권 강화책은 제5대 왕, 경종대의 후족들의 반발을 초래했다가 제6대 왕, 성종대에 이르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종은 후족들과의 타협을 통해 안정적으로 왕권을 강화해 나갔다. 중앙에는 삼성 육부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 제도가 들어섰고, 지방에는 고려 최초로 지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했다. 국가의 모든 제도가 정비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성종이라는 묘우는 전혀 손색이 없었다. 이러한 국가 정비의 바탕에는 신화 말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유교 정치 이념이 자리하고 있었다. 성종은 유학을 바탕으로 하는 유교 국가를 만들고자 했다. 하지만 걸림돌이 있었으니 바로 성종의 여동생들이었다. 성종은 태조 왕건의 손자이며 아버지는 대종 왕욱이다. 대종 왕욱의 두 딸이 경종과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는데 헌해왕후 황보씨 즉 천추태후와 헌정왕후 황보씨가 그들이다. 둘은 모두 고려종실의 여자였으므로 원래 왕씨가 되지만 이런 경우 어머니의 성 또는 할머니의 성을 따르는 예에 따라 황보씨가 된 것이다. 그런데 경종 또한 태조의 손자이니 이혼인은 사촌간의 근친혼이 된다. 고려 왕실의 근친혼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고려 초기 왕실에는 근친혼이 많았고 고려 후기까지도 공주가 종친 아닌 남자와 혼인하는 일이 드물었다. 따라서 이것이 유교 국가를 지향한 성종의 심기를 거스르지는 않았다. 문제는 성종이 즉위한 뒤에 발생했다. 경종과 사별한 헌해왕후가 김치향이라는 외간 남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다. 헌해왕후는 태조의 제4왕후인 신정왕후 황보씨의 손녀인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릴 때 할머니 손에 키워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주선으로 동생 헌정왕후와 함께 경종에게 시집을 갔다. 경종 5년 헌해왕후는 왕실에서 유일하게 원자 왕송을 낳았다. 하지만 헌해왕후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종 6년 경종이 승하하자 그녀는 겨우 18세의 과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자신이 낳은 원자는 너무 어려서 왕위에 오르지 못했고 친오빠인 성종이 대신 왕위에 올랐다. 헌해왕후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자주 볼 수도 없었다. 선왕의 아들이고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원자였기에 성종이 궁으로 데려간 것이다. 경종이 사망한 이후 경종의 아내들은 모두 사가로 쫓겨났다. 하지만 헌해왕후는 원자를 낳은 궁을 인정받아 궁궐에서 조금 떨어진 천추궁에서 격을 갖추고 살 수 있었다. 훗날 자신의 아들 왕송이 왕위에 올라 목종이 되자 천추궁에 사는 태우라에서 천추태우가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왕의 어머니를 대비가 아닌 태우라 불렸다. 헌해왕후에게는 외로운 날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운명처럼 다가온 사랑 김치향을 만나게 된다. 당시 김치향의 신부는 승려였다. 김치향은 동주 출신인데 두 딸을 태조와 결혼시킨 김행파가 바로 동주의 대표적인 후족이다. 김치향도 동주의 김씨이기 때문에 김행파와 같은 집안으로 추정된다. 한편 그가 천추태후의 외족이라는 기록도 있다. 자신의 여동생이자 선왕의 아내였던 헌해왕후가 김치향과 사통한다는 소문을 들은 성종은 크게 노했다. 성종은 김치향을 붙잡아 장형을 가하고는 다시는 자신의 여동생과 만날 수 없도록 먼 곳으로 유배를 보냈다. 헌해왕후와 사통했다는 소문의 김치향은 유부남이 아니었다. 즉 경종과 사별한 헌해왕후 입장에서 김치향과의 관계는 불륜이 아니었다. 게다가 성종 본인도 전 남편과 사별한 문덕왕후 유씨와 결혼했다. 사별한 건 마찬가지인데 헌해왕후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었다. 고려시대에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 구별 없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했고 딸이 상속받은 재산은 시집을 가더라도 계속 그 딸의 재산으로 남아있었다.
대신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의무도 똑같이 요구했다. 제사도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여성은 이혼과 재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결국 헌혜왕후가 경종과 사별한 후에 새로운 남자인 김치양을 사귄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는 김치양의 신분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 기록에는 고려시대 왕실 여자들의 혼인 사례가 모두 54건이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47건이 종례혼이다. 고려시대 왕실 여자의 종례혼 전통은 강했다. 비록 헌혜왕후는 오빠 성종에게 불만을 품었지만 성종은 김치양을 유배 보냄으로써 이 문제를 덮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의 또 다른 여동생 헌정왕후가 추문을 일으켰다. 게다가 상대는 숙부인 안종왕후기였다. 그는 태조 왕건의 제5왕후이자 신라계인 신성왕후 김씨의 아들이다. 안종왕후는 경종과 사별하고 궁 밖으로 나와 사는 조카 헌정왕후를 위로한다고 오가다가 그만 정이 들어 둘 사이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다. 고려사에는 안종왕후과 헌정왕후의 사랑이 발각되었을 때의 이야기가 전한다. 헌정왕후가 안종왕후의 집에 가서 머물고 있을 때 집안 사람이 마당에 뗄감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불길을 본 성종은 상황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가 발각되어 안종왕후는 유배를 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야기는 신라시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또한 헌정왕후가 꿈을 꿨는데 개경 근처에 있는 공령에 올라가 소변을 보았더니 오줌이 온 나라에 넘쳐서 은빛 바다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그런데 이는 김유신의 두 여동생 문희와 보희가 꿈을 사고팔 때 나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결국 안종왕후과 헌정왕후는 둘 사이의 관계를 성종에게 알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 신라시대 김유신의 동생 문희와 김춘추의 이야기를 따라한 셈이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고 말았다. 성종은 숙부인 안종왕후를 멀리 사수연으로 유배 보내는 것으로 불륜을 근절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유교적 기준에서 볼 때 불륜이었을 뿐 당시 고려의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헌정왕후는 안종왕후를 배웅하고 돌아오다가 갑자기 산기를 느끼고 아이를 낳았지만 바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훗날의 현종이 되는 왕순, 즉 대량원군이다. 성종의 명에 의해 유모에게 맡겨졌던 왕순이 어느 날 궁에 들어갔는데 성종을 아비라고 불렀다. 그러자 성종은 눈물을 흘리며 왕순을 아버지 안종왕후가 있는 사수연으로 보내 유배지에서 같이 생활하게 했다. 성종 15년 안종왕후가 사망하자 왕순은 개경으로 돌아왔다. 성종이 숙부인 안종왕후를 유배 보내면서 숙부께서 대의를 범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는 유교의 대의다. 당시 유교 이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춤, 효, 열이다. 성종은 충신과 효자를 널리 표창했다. 열녀는 남편이 죽었는데도 끝까지 수절한 여인으로 절혼했다 하여 절부라고도 하는데 성종은 이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성종은 고려 초기의 왕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하게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만들고자 했던 왕이다. 이런 성종에게 정절, 특히 왕의 아내였던 사람의 정절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성종은 자신의 숙부가 저지른 일을 용납하기 어려웠다. 성종 6년 성종은 고려 최대의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도 금지시켰다. 이처럼 성종이 유교 정치 이념에 집착했던 이유는 고려 초기에서 그 당시까지 계속된 왕실과 호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태조대에는 각 지방의 호족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포용했지만 광종대에는 호족들을 대거 숙청하고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경종대의 그 반작용으로 호족들이 다시 강해지는 혼란이 반복되었다. 성종은 국가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이런 혼란을 안정시키려고 했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군신관계, 즉 신하가 왕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종에게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성종은 화풍을 내세우면서 중국으로부터 여러 제도를 받아들였고 그 제도의 밑바탕에는 유교 정치 이념을 깔아놓음으로써 고려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했다. 성종 9년 선왕인 경종과 헌혜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왕송이 계령군에 봉해졌다. 성종 16년 성종이 승하하자 계령군은 왕위를 이어 고려의 제7대 왕 목종이 되었다. 목종 즉위와 함께 헌혜왕후는 태후가 되어 섭정을 시작했고 이때부터 그녀는 천추태후라고 불렸다. 목종이 즉위할 때 그의 나이는 이미 18세였다. 조선의 선조가 16세에 왕위에 올랐지만 수렴청정을 받은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천추태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섭정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강한 권력욕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천추태후는 고려적 전통을 지닌 기반 위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그래서 고려의 토착 풍속이 아닌 성종의 유교 정치 이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권력을 잡은 천추태후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연등회를 부활시켰다. 성종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것이다. 천추태후는 유배를가 있던 김치양을 곧 궁으로 불러들였다. 물론 왕위에 오른 목종에게 일종의 새아버지인 김치양은 그다지 달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하지만 목종은 김치양을 내보내려고 해도 어머니인 천추태후의 마음이 상할까봐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목종은 어머니 천추태후의 눈치를 살폈다. 천추태후는 김치양에게 한문통사사인이라는 직을 내렸다가 나중에 우보갸 겸삼사사로 임명했다. 조선으로 치면 정승급 대신이다. 이후 김치양은 자기의 측근 세력들을 계속 궁에 끌어들였고 그 세력이 나라 안팎을 좌우하고 있었다. 고려사저료에는 모든 벼슬아치의 관직을 주고 뺏는 것이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다라고 전한다. 천추태후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김치양뿐 아니라 황주 일대의 사람들이 정계에 많이 진출했다. 황주는 천추태후의 성인 황보씨의 근거지다. 김치양은 동주 출신인데 동주와 황주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결국 천추태후는 김치양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키워 조정을 장악하려 한 것이었다.